가슴이 아프죠? 네. 어제 잠 좀 주무셨어요? 못 잤죠? 네. 어제 밤에 TV 생중계한 장면을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 장성태기를 포승줄에 묶어서 자판장이나 끌어가는 모습을 북한 중앙방송이 중계한 것과 똑같이 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 벌써 재판입니다만 생중계를 했어요. 이 미친놈들이 지금 헌법 제27조에 의하면 사항에 보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무죄 원칙에 추정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중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 대법원 확정 판결 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입니다. 그런데 이거를 김세희라는 판사놈이 무슨 광우병 고기를 먹었는지 미친 지나쳐가지고 TV 생방송 허가했단 말이에요. 이 TV 생방송을 함으로써 마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많은 죄가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방송했기 때문에 기정사실화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정적인 쇼요 마술입니다. 여러분, 이런 걸 어떻게 처단해야 될까요? 여러분, 이 김세현이하고 문재인을 권력남용과 정권 탈출의 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저 위원회 인권위원회 고발합시다. 아마 어제 문재인 씨가 이걸 보고서 어제 장면 보고도 자기도 머지않아 저런 꼴이 되겠구나 하고 느꼈을 거예요. 맞죠? 여러분, 죄를 많이 줬거든. 뭐 북한의 김영철 대다 밥을 안 사주나 벨 여러 가지. 여러분, 그 죄 중에 하나가 여적죄예요. 여적죄. 헌법의 여적죄는 뭐냐? 최하가 무기징역이고 최고가 사형이에요. 자기도 모자라 사형당이라 생각하고 아마 어제 TV 보면서 굉장히 잠을 못 잤을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재판은 청와대와 김정은과 관한 짜고 치는 고스톱의 정치쇼였습니다. 여러분, 이거는 가짜입니다. 맞습니다. 우리는 빨리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이나 구출해서 이 보복을 우리가 꺾고 합시다. 여러분, 네. 네. 여러분, 우리 고한 마음 드릴게요. 저 구호 박근혜 대통령! 대통령! 박근혜! 박근혜! 대통령! 감사합니다.